না মানুষ আছে বাকা সাধুনি মাল সারদেরকে হামকে সোনোসারের বিষয়ে তুকশিকল জুনবিয়ে জুগিরে হেত্তেও আরে কিনারে সাপা আরে কিনারে সাপা মাউরে ইন কাংেসে ভালো জাবু মুলকোগিরে সিনসিঙাগে দেজাপাগেতা ইগোজো ওমো হিম জম বা খুকিদ অমচং খুগো রিপন দত্ত ও사실 생선 요리를 좋아하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며느리가 부탁한 거래요. 한국에서 가져온 김치를 넣고 매운탕을 끓여보기로 했는데요. 과연 한국에서 먹던 맛을 낼 수 있을까? 아, 베스트. 친정엄마 입맛에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시어머니 입맛에 맞을까? 사실 시어머니는요, 며칠 동안 카레가 들어간 음식에 살짝 지쳤어요. 글쎄, 이걸 붕어 김치찌개라고 해야 하나. 근데 맛이 어쩌려나 몰라요? 얼큰하네. 근데요, 얼큰한 찌개를 먹으니까 또 간절해지는 게 있어요. 한글라시. 네, 그렇습니다. 다시 술 찾아 산말리 시작됐어요. 뭐다 새 있어요? 맞다선 그도 좀 얻어 먹으려고 카이네브라고래 안 드신대요. 없다 거지? 예, 네, 없어요. 아 힘들 것다. 가자. 너 할래 왜 설치냐? 얘 밀어도 나가도 왔네. 아이고 괜히 걔한테 화풀이 하시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뭐다 쎄 외치세요. 나이 그 일본 모습이나 술이 금지된 나라에 있을 리가 없죠. 안녕하세요. 대세 있어? 와 손여사님 술에 대한 집착이 대단하시네. 아이 안 통해서 안 돼. 이건 뭐야 또? 와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라는 말 있잖아요. 세상에 보드카예요. 와 독한 술 유명한 술 그거 거쳐버리네. 소녀사님 방글라데시에 온 뒤로 그냥 활짝 웃는 거 처음이에요. 아유 좋다 술. 나 하트에 কোনো প্রবলেম হয় না? 어머니 그렇게 술을 많이 드셨는데 좋아하시는데 술 마시면은 혹시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안 가. 안 가? 꼬노 쇼고잖아. 아, 갖다 둬. 또 먹고 또 먹게. 에이구 결국 이렇게 무너지시네. 아 벌써 수채했어. 시어머니가 술 구하러 다닌다는 소문이 글쎄 며느리 귀에 벌써 들어갔어요. 신체도자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 안돼 엄마 하지 마세요. 꼭 물어보는 거 아니야 이게. 됐어. 저분들이 물어본 거예요? 예. 저분들 와주는데 근데. 방글라데시의 작은 시골 마을인 보리샬.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이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손여사가 온 날부터 매일 잔치하는 거예요. 방글라데시에서 삼시세끼를 카레로 먹다 보니까 시어머니는 술 생각이 아주 더 간절해요. 없어. 여깄네.
어렵게 구한 술 보드카. 세상에, 병째 들고 드셔. 콸콸콸 술 따르는 소리도 얼마만이에요. 시원하게 한 모금 쭉 들이키는데 사돈 식구는 다 놀라는 거야. 아니 뭐예요? 진짜 술이에요? 예. 네. 그동안 얼마나 참았든지 한 잔을 성에 안 차요. 술이 아니지. 근데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근데 이거 무슨데? 응? 이거 어디 있어 찾았어? 무슨 술이야? 맹물이구만. 맹물이 맹물. 미안, 방글라데시 못 나이. 이렇게 대캠이 코바스 설도 흘렴. 술이 아니라 맹물이에요. 마마 사실보다 쓰리 뭐야 못 나이지 빠니. 그래도 술마냥으로 마셨지 그냥 두 컵을 소린이라고 먹었지 물은 물 갖다가. 아유 얼마나 술이 마시고 싶었으면 술병에 물 담아가지고 술처럼 마시시는지. 그래도 이렇게라도 참고 있는 소녀사님 대단하세요. 소녀사가 술 마시지 않은 지 6일 됐습니다. 그리고요, 내일이면 방글라데시 떠나요. 그래서 오늘은 마을 사람들이 소녀사를 위해서 한 자리에 모였어요. 방글라데시의 전통 의상을 갖춰 입고 화장까지 하고 아주 큰 잔치를 벌이네요. 세택시 같이. 소녀사도요 안 싸든지 준비해준 전통 의상으로 한껏 치장합니다. 모힐라들. 이때이 아마들 섭제이때 소보니요 범 순돌죠. 아마들께 베시 섬만 거래. 이 샤리 보래. 우리 엘바는 놀러 많이 들어야 될 사람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나 이게 누구세요? 멋있어요. 예뻐, 이거 뭐야? 오, 너무 예쁘다. 어, 뭐야? 이거 서프라이즈. 엄마, 너무 예뻐요. 마을에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시골 마을에서는요, 어느 집안에 좋은 일이 있거나 축하할 일이 있으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기쁨을 나눈대요. 며느리의 둘째 언니의 노래로 잔치의 흥이 더해집니다. 소녀사도요,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큰 잔치를 열어준 사돈한테 너무 고마워요. 잔치가 무르익고 있는데 친정어머니가 내일이면 떠날 딸을 불러앉힙니다. 꼬리 아직 발로였지만 그래서 아마 어디 가둘 거래 자식을 언니께 할 거래 숟가락을 스쿨에 자해 나는? 봐봐 거리에도 자초 아바 사수리에 마일 못도 댁봐 마일 못도 발로봐줘 뭐니 까봐 딸 못돼 아미 도마르 마 도마르 사수리에 못돼 탈리키 통이키 딸에게서 발로 못돼 발봐 그노 되누나 사수리 전에 코스토 나빠해 티겠세 আমার কথা দাও ঠিক আছে কথাটা দিলাম আচ্ছা ঠিক আছে 그리고 딸 그냥 부르기만 해도 그리운 이름이잖아요. 보내는 엄마도 가야 하는 딸도 이 헤어짐에 익숙해져야 하는데 그게 마음먹은 대로 안 되죠.
떠나는 날 아침, 고부가 이제 여행을 마무리 지을 시간입니다. 사실 고부의 여행이 시작되기 전에 아들이 제작진한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이거 가끔 화내시는 거 보면 제가 마음이 아파요. 물론 엄마도 순질이 나겠지만 보는 아들 입장도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여태까지 참아주셨는데 좀 더 참아주시면 좋겠고 제 생각으로는 건강하게 건강 잃지 말고 거기에 술 얘기가 들어가면 엄마는 기분 나빠하시겠지만 술을 안 드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술 조금만 줄이세요. 줄이시면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은 없는데 이제 걱정이 뭐냐면 건강 부족한 것은 말씀하시고 내가 힘도 안 될까지는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손여사님, 아드님 얘기 들으시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에이가, 사람 사는 게 뭔데. 초저번하게 살다가 조금 나아지니까 이제 내가 병이 들어서 이제 술도 좀 덜 먹을 테고 어쩌다 한 잔씩 먹으나 너무 그게 술보가 됐는데 덜 먹어야 이제 먹기는 아주 끈튼하네. 먹던 거 아주 끊으면 죽어. 조금 덜 먹는다. 덜 먹고 엄마도 제가 큰 소리 할 때는 엄마도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한국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 이 말 하는 거 아니야. 엄마 가르쳐 줘요. 나 너 어디한테, 누구한테 배워. 가족분들한테 제일 먼저 배워야 되잖아요. 나도 그 대신 그렇게 하면 너한테 잘 해주지 않냐. 엄마한테도, 엄마 참 잘해요, 저한테. 엄마는 할 말 없다, 저. 엄마 잘해주시니까. 그나저나 여기 온 이유가 따로 있잖아요. 손여사님이 다짐을 받고 가셔야죠. 하루에 한 잔씩 드세요. 그렇게 한 병 말고 네. 딱 한 잔씩 10만 원 밥그릇 사발을 한 개씩 그렇게 안 먹어. 알았어. 하루에 한 잔씩 드세요. 그렇게 되면 돼요. 꼽살 매우면 조금 더 먹고. 알았어. 그거 이해하고 너무 드시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았어. 네. 로 큰 소리 치지 말고 너랑 나랑 자르자. 응, 알았어, 엄마. 손여사님. 한 병 드실 거 반 병 드시고 한 잔 드실 거 반 잔 드시면서 자식들 걱정 반으로 덜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손여사님 건강하세요.